쉬지 않고 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힘든 상태여서 좀 휴식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본을 딱 받고 읽어봤었는데 첫 느낌은 굉장히 재밌었어요. 제가 최근에 읽어봤던 대본 중에 정말 이해도 빨리빨리 되고 정말 이렇게 휘지 않고 한 번에 빠른 시간에 읽을 수 있었던 대본 또 있었나?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그리고 그만큼 이게 유쾌하고 좀 재밌고 즐겁게 좀 생각 안 하고 훅 지나가더라도 정말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 뵙고 네, 그날 바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. 이 감독님이랑 촬영을 하게 된다면 촬영장에서 오히려 많은 에너지를 얻고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, 촬영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. 찌질한 모습을 정말 찌질하게 잘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감독님이랑 의논도 많이 해서 수염도 진짜 며칠 길러보고 그리고 쓰레기 분장도 할 때 서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막 서로 하다가도 감독님이 그래도 너의 마지막 이미지는 지켜주겠다고 좀 덜 하셨거든요. 어쨌든 그 제가 원했던 만큼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맞아요.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현장에서 저 스스로가 많이 편해지고 많은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많이 조금 풀어진 모습을 일단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하자면 대사 하나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좀 맛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대사를 하실 때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평소 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감독님이랑 상의해서 많이 녹이시더라고요. 그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야 이런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